누구야? 이게 뭐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야? 코로나 걸렸어. 야, 끊어 임마. 나 울면 어떡해. 정지 오랜만이구만. 그 정지라는 친구인데 많이 보냈던 친구입니다. 26살이고 여친룩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많이 올라갔던 친구입니다. 168에 56kg. 어허. 일단은 너무 더워요. 네, 너무 더우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네, 땀띠 날 것 같으니까. 이것도 덥습니다. 더워 죽겠는데 또 뜨거운 거 먹고 있는 것 같아서 넘길게요. 아, 이런 느낌 보겠습니다. 보면은 안에 흰 청바지 핫팬츠에다가 흰 티에 흰색 블라우스에다가 지금 스티커를 무너 신어주고 보테간 것 같아요, 느낌이. 예, 느낌이 보테간데 여기다가 이제 또 발렌시아가 모자 써서. 살짝 아쉬운 거는 머리를 좀 묶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머리가 너무 약간 자발장 느낌이어가지고 머리를 조금 뒤로 묶었으면 더 예쁘지 않았을까. 그러면 좀 더 화이트 계열에 딱 포인트 준 게 좀 더 잘 보였을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정말 보기만 해도 베이비 파우더 완전 뿌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스트릿한 자켓에다가 안에는 또 치마에다가 딱 편하게 공항룩, 그죠? 왜냐면 비행기 타면 또 춥거든요, 안에 에어컨 틀어놔서. 아, 요런 느낌. 요런 느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비도 오고 이랬을 때 약간 굉장히 스트릿한 백팩에다가 요런 딱 스트릿한 자켓 하나 입어주고 핫팬츠에다가 나쁘지 않은데요? 감성은 있어요. 근데 외국인이가 가능한 거죠. 우리나라였으면 너무 덥습니다. 요런 식으로 긴팔에 반바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발이 독수리처럼 이렇게 되죠? 아, 진흙이 묻은 거구나, 발가락에. 깜짝 놀랐네. 발이 무슨 새들처럼 이렇게 딱 안착하는 그런 건 줄 알고 발이 어떻게 이렇게 갈고리지? 그냥 진흙이었군요. 이건 뭐 그냥 전형적인 해변가 룩이네요. 살이 좀 찐 것 같네요, 느낌상. 이런 느낌. 버킷에다가 롱슬리브 티에 그냥 딱 바지에다가 이런 느낌. 신발을 너무 다 포스만 신었네. 요건 좀 신발을 좀 다른 신발 신었으면 좀 괜찮았겠다. 아하. 아, 이거 답답합니다. 이거 버스나 지하철에 있는데 앞사람이 후드티 뒤집어진 거랑 비슷한 느낌. 이거 빼주고 싶거든요. 요거는 조금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 스타일링이지 않나. 차라리 지금 청치마보다는 다른 면으로 되거나 실크로 되어 있는 치마 같이 왔다면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너무 믹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아, 이것도 버뮤다핏이네요. 버뮤다핏 반바지에다가 크롭 셔츠에다가 폴로 아니야 이거? 폴로에 이런 게 있나? 본인이 리폼한 건가요? 자른 거지? 저의 눈썰미 보셨습니까? 바로 맞췄죠? 이거는 솔직히 이제 피지컬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버뮤다핏에다가 크롭 셔츠는 조금 아쉬웠다. 요거는 뒤에 오랜만에 봤는데 굉장히 올드해졌는데 패션이? 무슨 일이 있던 거야? 옷잘 입는 이모가 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지금 옷은 예쁜데 애매한데 이거는 조금 이건 반품해야죠. 왜냐면 기장도 애매하고 품도 좀 애매하고. 그래, 요런 거 본인은 이렇게 골반 라인이랑 허벅지는 잡아주고 종아리 넓어지는 요런 슬랙스 입으면 진짜 예뻐요. 요런 느낌으로 가야 돼. 프린팅이라든지 패턴이 너무 강한 걸 입잖아? 그러면은 오히려 본인한테는 투머치해 보이는 느낌이 강할 거야. 개인적으로 이렇게 미니멀하고 깔끔한 느낌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많이 성숙해졌다, 많이 컸네. 이런 흰색 바지도 나쁘진 않은데 검정색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밝은 컬러를 좋아하는 건 아는데 본인이 좀 키가 있기 때문에 엄청 막 여리여리한 스타일이 아니라 조금 볼륨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서양 느낌이 좀 살집이 조금 있어요. 밝은 컬러보다는 비비드한 컬러나 어두운 컬러를 입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봐봐. 아, 이것도 흰색 바지가 문제인 것 같아. 이거 그냥 청바지 입었으면 얼마나 예쁠까. 계속 그런 게 좀 아쉽네. 괜찮긴 한데 아쉬운 거지. 절대 못 입지 않았고 이상하지 않았고 이런 느낌의 친구였어요. 이런 식으로 입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가을 겨울에 FW 때 입었던 스타일에 비해서 좀 여름 스타일이 좀 아쉽다. 이 친구는 항상 여름이 아쉬워. 맞아. 겨울에는 괜찮거든? 이런 감성 얼마나 좋아. 여름에는 더우니까 좀 뭔가 더 짧고 막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하의는 좀 와이드로 가주거나 스트레이트 핏으로 가주고 위를 좀 타이트하게 라인 잡아주는 거꾸로 했으면 좋겠어, 거꾸로. 본인이 좀 살이 쪘다고 해서 팔뚝살 이런 게 보일까봐 짜증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노. 너무 라인 살리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가져가주는 게 좋은 것 같아. 등발이 있지만 어느 정도 넉넉하게 입어주니까 훨씬 더 말라 보이는 감이 있다고. 너무 막 다 타이트하게 입고 다 이렇게 드러낸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란 말이지. 자, 전화는 누구야? 이게 뭐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코로나 걸렸어요. 뭐라고? 코로나 걸렸어요. 야, 끊어 임마. 나 울면 어떡해. 아, 친구야 미안해. 받아봐. 뭘 삐져 임마. 받아봐. 안돼, 전화해야 돼. 받아봐. 아, 그러니까 잘 지내려면 받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뭐 코로나 어떻게 하다 걸린 거야? 모르겠어요. 너 몇 살인데? 15살이요. 그러면 뭐 중2? 네. 너 그러면 학교 안 가겠네? 네. 개꿀이네 그러면. 네. 어디 아프진 않아? 3일 지나서 괜찮아요. 너 형한테 왜 전화한 거야? 그냥 유명하니까. 형 유명해? 네. 형 어디서 유명하냐? 유튜버요. 형 좋아해? 네. 형 좋은 이유 세 개만 얘기해봐. 멋지다, 옷 잘 입는다, 머리 스타일 멋지다. 야 너 근데 너 너무 아파 보이는데? 네, 목소리만 그래요. 야, 너 여자친구 있어 없어? 없어요. 목소리야? 네. 코로나 빨리 나았고 형이랑 전화해보니까 어때? 좋아요. 형은 별로 안 좋은데? 네. 빨리 완쾌하고. 알았어, 안녕. 네. 재밌게 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더럽게 없네 진짜. 엄청 살짝 뽑으면서 좀 위로도 좀 해주고 할라 했는데 야 재미가 진짜 없네. 아휴.